반갑습니다. 아니, 사실 국악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남상희 씨가 등장하면서 노래할 땐 국악인인데 방송하는 거면 또 방송인이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국악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국민들이. 그래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아니, 사실 국악이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별로. 그리고 또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국악 프로그램이 KBS 1TV에 국악 한마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디오를 맞아요. 제외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국악인이지만 불러주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서 우리 국악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크기 때문에 이제 방송인으로 이렇게 보시기도 하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국악인입니다. 네. 오늘 이제 나와주신 남상일 씨 같은 경우는 국악계 아이돌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워낙 또 타고난 입담과 재치 덕분에 어떤 분들은 국악하는 개그맨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네. 하지만 그 숨겨진 국악 내공은 어마어마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정식으로 소리를 시작해서 불과 4개월 만에 판소리 경연대회에서 1등을 수상하고요. 국악 신동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2007년 KBS 국악 경연 종합 대상, 2010년 국회 대상 올해의 국악상, 2012년 KBS 국악 대상 판소리상 등등등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경력, 또 신명나는 국악 소리들로 중장년층까지도 인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기가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보급하는 활동에 앞장서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이게 실감을 하는 게 그전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년층 위주로 그래서 저희 어머님 연배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막 사인도 해달라 사진 찍어달라 그러는데 요즘은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네. 초등학생이 저한테 남상일이다! 진짜 그런 거야. 남상일이다! 남상일! 저한테 야, 반말을 해. 그래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네. 초등학생들도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유명하면 대명사로 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반말을 하는 거죠. 그만큼 진짜 유명해지셨다는 거거든요.